우리 여기 이우연 가수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장비까지 가지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비가 여기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제가 진행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근데 저는 수천에 KBS 사촌 단추하고요. 보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놨냐면은 제 얼굴이 아니고 이게 크랄크들 샘플용이에요. 저도 사진만 봐보면 바로 사진부터 찍는 게 아니라 크랄크부터 팍 읽힌다 그걸 보여주려고 갖고 온 것이지 제가 잘나서 노래 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가장 멀리서 오시는 우리 김동주 우리 김동주 우리 가수부터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가수들은요 다들 여러분 아시죠? 만원짜리 내장을 지금 내놔야겠죠? 팀으로 주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재능이 봉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팀을 주는 게 봉사예요. 알겠죠? 자 만원짜리 빨리 내장 빨리 빼요 얼른요. 아 그래야 제가 여기 바구니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처음이야. 자 그러면 좀 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가운데 저희 K-팬덤이라는 보성의 공무원 가수 김동주입니다. 죄송해요 좀 할까요?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 것 같아서 준비 못할 것 같아서 간단히 할까요? 저는 원래 이제 보성 공무원이었는데 이렇게 마을에 출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논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굉장히 오늘 같은 이런 날씨 때 아래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고 그러셔서 좀 흥을 드려야겠다 해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가서 불러드렸지만 한 곡 불러드리고 나면은 집에 못 가게 하셔요. 더 불러달라고 붙잡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드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러 무대에도 가고 행사에도 가고 뭐 잔치에도 초대가 되고 하다가 작년에 이제 노래가 좋아라는 방송에 장윤정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 나가서 연말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까? 박수 드립니다. 공연에 안주하지 않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께 제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음반을 내고 가수로 제가 겸업 가수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 박사님과 인연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는데요. 한 말씀 올릴게요. 제가 K-팬덤 팬과 가수가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 생각 저도 안 해봤었는데 강도도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모 가수가 유명한 가수예요. 일단 이름 말씀드릴게요. 가수한테 팬은 굉장히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 자체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가수가 저는 이제 그게 언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정말 팬이 그런 존재라면 가수와 팬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목소리도 듣고 싶죠. 자, 한번 더. 네. 이제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우리 K-팬덤 친구들과 함께 그 과실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때는 이제 뭐 잠시나 다름 없으니까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좋은데 초대 박수 몸에 각오하셔야 되니까 노래로서 예예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올리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너무 세게. 아, 200표부터 나가더라고. 다들 2만표가 아닌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김동 잘해주라고. 이렇게 준 거죠? 네. 야야. 네. 아주 훌륭하신데요. 오늘 A사랑 좀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한다. 한 곡씩 하는데. 예, 네, 한 곡만 탈게. 제가 가지마를 신청곡. 아, 그래. 예. 박수를 받아서 손으로 마음을 한다.
이거 갑니다. 이거 갈 거예요. 나 대중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네. 아 그럼 몇 장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4장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난 잘 몰라. 돈 자기가 열심히 번 거예요. 자, 어떤 사람 화이팅! 아, 그래요? 이게 애기 유발을 위해서 내가 돈 벗어낸 거야. 아니. 걔들 너 돈 많아. 그만하지 마. 애기 여섯다. 야, 그만해. 두 번째. 아니, 갯집에서 낼 때가 형. 빨리 갯집에서. 갯집에서. 아, 그리고 돈이면 빠마가 잘 나오는데 참 좋네.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아이고, 나 돈 벌어져서 그 다음에 초딩일 거야, 이제. 차여름, 자, 차여름. 얼른 나와, 자. 얼른 나오셔, 이제. 마이크 있죠? 이거 같아요. 마이크 있죠? 선생님, 우리는 한 팀이요. 너무 빛나는 가수, 케이팬덤 가수, 차여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정말, 아유, 문화, 예술을 또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시는 우리 강 박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 특히 의미 있는 자리 서경원 회장님이 이렇게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오늘이 너무 뜻깊고 저한테는 소중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난 뜻깊고 와요. 뜻깊고 여러분 나에게 좀 우리 되게 뜻깊 같아서 아, 그래, 괜찮아. 부담스러워도 벌써 5만원 들어왔어, 벌써.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갈까요? 저, 오늘이란 곡 먼저. 아, 오늘 좋아, 네. 좋아. 자, 갈게요. 그럼 박수.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시간이 되시라고.
말하죠. 저도 말하죠. 자, 시간을 쓰니까. 분위기 좋으네요. 네네. 아,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제 곡을, 12곡을 다 읽고 싶지만, 30의 밴질이 지금 따끈따끈한 노래, 그때 그 시절을 감상을 노래하는 신곡입니다. 그렇죠. 30의 밴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요건 빼가지 말고 요것도 얼른 얼른 다시 가 빨리 갖고 갖다 가서 아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다 공부하고 여기다가 팔뚝만 치는만 천만 이천만 하면 이거 저 이자도 안 나와 이게 근데 알겠지 말 나도 취하는 거예요. 이따가 야 아 이거 빼가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욕도를 하고 저 그리고 저기 삼촌한테 받아 저 머리 허연 분이한테 받아 아까 안 받았어